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전 10시 2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진핑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진핑. 시진핑이 지금 그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중국의 그 시진핑이죠. 중국의 워낙 뭐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집권을 하고서 중국 경제는 바닥이 났습니다. 유명한 뭐 화웨이 뭐 무슨 데 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다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럼 왜 중국 경제가 무너졌느냐? 이 사람의 최대의 잘못은 뭐냐?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그 평생 집권을 노리고, 뭐 지금 뭐 시황제니 어쩌니 중국에 시황제가 등장했다 뭐 어쩌구니 해가지고 절대 권력자가 되고 이제 그 평생 집권을 할 그런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주로 지금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서 굉장히 중국 경제가 이제 폭락이 됐다. 폭락을 면치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중국 경제를 폭락을 시켰을까? 첫째는 말이죠. 미국에 도전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에 도전하지 말고 이인자에 충실하고 북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언제나 미국 다음에 이인자에 충실하자. 이렇게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중국 경제가 폭망을 했습니까? 자꾸 이 시진핑이가 미국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뭘 도전합니까? 패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 미국이 저렇게 세계 패권을 누리고 있지? 그럼 이제 중국도 이제는 경제가 커질 만큼 커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도 세계 패권에 도전하자. 이래가지고, 개발도상국에 뭐 1대1로라는 그런 자금도 뿌리고, 그 태평양 연안의 그 섬나라 뭐 괌에 가까운, 괌은 지금 뭐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괌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미군기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그 섬나라에다가 또 뭐, 중국의 뭐 군사력을 집중시키는지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고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니까 미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중국을 자꾸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폭락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중국 경제를 살리려면 말이죠.
경제를 발전시켜서 경제를 살린다, 살려야 한다. 이 생각은 너무나 그 하수에 불과한 생각입니다. 중국 경제를 살리려면은 정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해야 되냐? 첫째, 미국에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경제가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에 도전하지 말고 미국 다음에 2인자로서 충실해라 거죠. 미국 패권에 절대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북한 비핵화에 김정은이 비핵화에 충실하라. 미국은 지금 계속 북한을 제재를 경제 제재를 가는데 중국이 쓸데없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뒷공무니로 김정은이를 의무를 양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의무를 양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제재가 제대로 안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국은 이 시진핑이 이거를 미워해. 시진핑이를 미워하다 보니까 자꾸 제재, 중국도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줘.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를 살리려면 첫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2인자 국가로서 만족해라. 그러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노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미국은 자꾸 북한을 제재하려고 나오는데 의무를 양으로 뒷공무니로 자꾸 이제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제재를 무력화하니까 중국이 미국의 눈밖에 나는 겁니다. 미운 털이 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국도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다 제재가잖아요. 지금 중국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폭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껴드린 얘기지만 이 사람이 그 여태까지는 중국의 그 아주 절대적 권력을 누린 자죠. 여태까지는 중국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는데, 경제 실책으로 계속 집권이 불확실함.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는 거지만은 중국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가 딱 두 가지만 중국이 경제를 폭망시키지 않고 중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딱 두 가지만 이제 요약해서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에 글씨를 지우고 다시 이 필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좀 이 컴퓨터 시스템이 좀 그런데요. 다시 그 잘 다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아까 얘기를 하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그동안 중국의 절대적인 권력자. 중국이 경제를 부상시키려면 첫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 두 번째,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북한의 비핵화에 온 노력을 기울여라. 이 두 가지를 충실히 하면 중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려면 이 두 가지를 충실히 해라고 합니다. 미국의 패권에 절대 도전하지 말라.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북한의 비핵화에 온 노력을 기울여라. 이 두 가지를 충실히 하면 중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 망해가는 중국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